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됐다. 새 생명을 얻게 됐다.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안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는 성결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어야 된다. 성결의 생활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느냐?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우리가 장성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내가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새 사람으로 살아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생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태어나는 그런 장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또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위의 것을 찾으며 성결한 삶이 되기를 소원한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